부속에서 현관이라는 것은 내가 밖에서 나쁜 애군들이나 어떤 뭐 먼지나 흙 같은 거 이렇게 갖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나한테 좋은 것들은 아닐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집에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고 내가 또 집안에서 좋은 기운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갈 때는 내가 좋은 기운을 내 스스로 몸에 장착을 해서 나간다.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현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관은 일단 굉장히 깨끗해야 되고요. 신지 않는 신발들이나 잡스러운 것들을 현관에 두시면 안 돼요. 특히나 택배 박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막 언박싱도 하지 않은 것들 사실 현관에 두실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다 치워 주셔야 되고요. 내가 조금 부지런해지면 어쨌든 나쁜 것들은 좀 막아지면서 좋은 것들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부지런해지면 됩니다. 현관을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현관에 꽃을 많이 뒀어요. 들어온 입구에도 꽃을 뒀고요. 꽃이 예전에 보면은 해바라기 꽃이 좋다 뭐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해바라기 항상 어떤 태양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태양이 어떤 좋은 기운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꼭 해바라기라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조화를 추천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조화보다는 사실 생화가 더 좋기는 하겠지만 왜?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을 잘 놔서 보관을 잘하면 되고 잘 키우면 좋지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조화도 꼭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조금 이제 참고를 하다 보면 현관이 북쪽으로 되어 있으면 붉은색 계열의 꽃이 좋대요. 그리고 또 동쪽이면은 노란색 꽃이 좋고 남쪽이면은 흰색 계열의 꽃이 좋답니다. 흰색 계열이라고 하면 뭐 백합이나 이런 것들 있겠죠. 좋지 않은 꽃. 딱히 그런 것들은 없는데 너무 약간 좀 어두운 색깔들. 너무 뭐 핏빛이 돈다거나. 왜냐면 그런 색보다는 사실은 밝은 색이 좋아요. 밝은 빛을 띠는 색. 그런데 뭐가 좋지 않냐면 선인장 같이 뾰족뾰족 가시가 돋아 있거나 약간 침엽수라고 하죠. 나뭇잎도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들 있잖아.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집 앞에 현관 안쪽에 종소리가 나는 방울을 달아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들은 막아주고 들어오면은 좋은 기운들이 나한테 확 달라붙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엉이가 옛날부터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부엉이 모양으로 된 종을 하나 덜어놨는데 그거는 집 밖에 현관이 아니라 나의 집 안에 있는 현관. 그거 하나 걸어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거실은 황금색 커튼이 좋다고 해요. 황금색이 재물이나 돈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커튼을 막연히 황금색으로 달기는 좀 너무 중국 풍스럽잖아요. 황금색 커튼. 그래서 꼭 황금색이 아니라 좀 밝은 색, 뭐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커튼을 해놓으면 주부의 행운, 가장의 성공, 그다음에 자녀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학적이나 이제 그 사주상 우리가 목화 토금 수라는 걸다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은 청색을 뜻하고 화는 적색을 뜻하고 토는 황색을 뜻하고 금은 백색, 수는 흑색을 뜻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다섯 가지의 색깔들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는 그림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그게 안될 때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좀 밝은 색깔 그림 그런 것들 좋고요. 혹시 또 수묵화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의 취향이기 때문에 안 좋다 할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실의 중앙보다는 약간 사이드 쪽에 배치해서 두시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주방으로 가보자면 주방은 물과 불이 약간 상충하는 곳이고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대부분 가스레인지가 이쪽에 있고 싱크대가 이쪽에 있고 약간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작은 항아리 종지 같은 데다가 소금 담아두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소금을 담아두시면 이 소금이 삼투압 작용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불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불의 기운을 빨아들여서 중화를 시켜서 그것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도 가끔 간과하는 게 뭐냐면 돈을 주방에 잘 놓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주방은 화력이 세서 불이 태우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갑이나 돈은 주방에 보관하지 마시고요. 꼭방 안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방으로 들어오면 일단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방에 들어오면 딱 보이는 게 뭐죠? 침대겠죠, 침대. 침대나 매트리스잖아요. 이것도 커튼과 마찬가지로 황금색이 좋다는데, 황금색 너무 올드하잖아요. 옛날 무슨 뭐 원앙 침구도 아니고. 그래서 흰색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네, 흰색 좋습니다. 관리하기는 힘들어도, 관리하기 힘든 물건이 좋은 기를 빨아들이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다 그래도 조금 좀 밋밋하고 내가 무언가를 조금 재운을 좀더 받고 싶다 이러면 베개컵이나 이런 것들 은은한 노란색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소품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침대만 있을 경우에는 재물복이 좀 날아간다. 그래서 그 재물복을 막아주는 침대 옆에 사이드 공간에 협탁이나 작은 스탠드, 은은한 스탠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중에서 가장 음행 기운이 많은 곳이 화장실이에요. 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은 어떤 기운인가요? 음의 기운이죠. 그래서 음의 기운이 항상 감돌 수밖에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건조를 잘해야 되고요. 청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신경을 못 쓰는 곳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는 곳이 어쩌면 화장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요. 이거는 그냥 이제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분명히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의 느낌이나 촉으로도 알수 있지만 우리가 몰라서 잘 못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본인 꼭 취해야 될 것들, 본인한테 꼭 궁금한 것들이 계시면 출장 조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상담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